메뉴판 하고 컵보다 더 잘 나와요. 빈 공간이 없어. 안에까지 촉촉하게 배어있네. 와, 우리 직장인분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이세요? 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여기서 줄 서면은 시간이 괜찮으세요? 아, 이렇게 미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먼저 갑시다. 아, 아니, 아니, 우리 빨리 주소, 빨리 주소. 빨리 주셔야 돼. 냉정히 가시네. 얘기하시다 가셔. 야, 이게 아, 대체로. 그러니까. 아니, 연령대가 다양해요. 아니, 나는 근데 사실 진짜 어머님들은 웬만하면 줄 안 서는 거 아시죠? 어, 그렇죠. 남자분들도 원래 잘 안 서잖아요. 직장인분들, 그분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지금 점심시간. 그죠. 그 정도로 맛집이라는 건가? 왜 멈추지? 어, 잠깐. 어? 어, 끊긴 거야? 끊긴 거예요? 뭐예요? 끊긴 거예요? 우리 뭐예요? 뭔데? 아, 첫 번째 타임에서 끊겼어? 진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들어가? 끊겼나 봐. 끊겼다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거예요? 아, 똑같은 상황이네요. 우리. 아, 안 추우세요? 이렇게 줄 설지 모르셨나 봐요. 아,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진짜 한 3, 4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야, 뒤에 계속 서. 저 계속 줘서. 어. 햇볕으로 들어옵시다. 어우, 춥다. 우리 정말 이렇게 찐으로 선수 사는구나. 아니, 근데 지금 외관부터가 진짜 포스가 쩐다. 와, 근데 진짜 여기가 강남 약간 한복판에 빌딩과 빌딩 사이에 되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느낌이 희한하네요. 되게 묘해. 약간 좀 해외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요즘엔 해외여행 못 가니까 맞아. 이제 분위기라도 약간 느낄 수 있게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뒤로도 줄이? 아이고, 아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줬었는데 맛이 생각보다 없다면은? 맛이 없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데 오면은요 자꾸 난 먹는 걸 이게 못해. 그리고 누가 뭘 시켰는지 궁금하잖아요. 많이 시킨 것들. 아, 보이네 보이네. 보여요? 뭐 시켰나? 아, 어, 완전 들어간다. 드디어 들어가. 입성. 세 분이시죠? 네. 우리 앞에서 끊기니까 되게 기다리게 되네. 사람 마음이 참 그러네. 바닥에라도 앉아서 먹고 싶다. 아, 네. 아니면 서서라도 먹을 수 있는데. 아, SNS 보고 있고. 세분하죠. 아, 네. 아, 네.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얘 마스크로 뚫고 들어오네. 분위기 좋다. 아, 네네. 끝에 쪽으로 앉으시고. 오, 와. 어휴야, 뒤에 있어. 여기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또 다르네요. 아유, 예. 이게 여유인가 봐요.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29분 만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 아주 선방한 거죠. 네, 이건 선방한 거죠. 할 일을 하셔야죠. 배고파, 배고파. 자, 그래도 우리 대표 메뉴부터 먼저 시킬까요? 그쵸. 우리 이거 솔직히 이거 먹으러 왔잖아요. 장어 먹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게 SNS를 수많은 장어덮밥 간증글로 도배시킨 오늘의 줄 서는 식당. 영업 7개월 만에 오픈런이 끊이지 않고 한 번 맛본 손님들의 재방문까지. 그야말로 줄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또 다른 이유. 이국적인 외관으로 해외에 나온 기분을 낼 수 있는 이곳. 그래서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리 줄을 오래 서도 먹고 나면 또 찾게 된다는 장어 덮밥집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기 여기는 띵똥이 없네요. 아, 네네, 주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마리 반짜리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한 마리 두 개 주시고요. 저희 네.
29분 정도에 들어온 거면은 이거 오늘 괜찮은 거죠? 오늘은 날 좀 추워가지고 비가 별로 없었던. 아, 네, 꿀팁이네. 그 평상시에는 그러면 오픈 때 기본적으로 오픈함과 동시에 만석이 차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한 시간 이후도. 아, 오늘 운이 좋았네요. 오늘 운이 진짜 좋았네요. 맛집은 그 추울 때 오는 게 낫네요. 기다리는 게 손님이 적으니까. 아, 근데 우리도 춥잖아요. 우리 너무 추워. 우리도 춥잖아요. 우리 거가? 저거다. 저 우리 거다. 아니었네. 아, 이렇게 아쉽다. 근데 아까 전에 숯불로 구우고 계셨잖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맞아. 숯불로 굽는 게 바로 나오는 이건 그렇죠. 또 이것도 문제 있는 거야 이게. 뭔가 만들어 놨나? 그러니까 음식 식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기다렸다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이제 참 아주 그냥 나가야죠. 아, 큰일 벌어지지. 어? 우리 건가? 우리인가? 우리 건가? 우리인가? 특이 층하고 오셨어. 네. 특이 층하고 오셨어.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것도 바로 나온다. 아, 이렇게 한 상으로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다. 아, 진짜로 고급 온천 가면 나오는 딱 그 아침 조식이에요. 와, 너무 이쁘다. 요거 한 방 찍어야지. 찍어야 돼. 이거 하나 찍어야 되네. 아, 일본에 와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근데 이 차림새가 너무, 와. 어머, 너무 예쁘다. 이곳의 줄 서는 첫 번째 이유, 눈과 입을 사로잡는 장어 덮밥입니다. 매일 산지에서 직배송받는 풍천 장어는 적당한 기름과 탄력, 육즙을 자랑. 싱싱한 장어들을 꼬치에 꽂아 숯불 향을 듬뿍 입혀가며 구워내는데 이렇게 하면 일정한 굽기도 유지하고 한 번에 많은 양도 구워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밥과 함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 그릇에 빈틈없이 채워넣으면 비주얼, 향, 맛까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장어의 불호인 손님들 입맛도 극호로 바꿔주는 특별한 맛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 정도면 거의 이불 수준 아니에요? 아니, 원래 메뉴판하고 원래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근데 메뉴판하고 보다 더 잘 나와요. 빈 공간이 없어. 안에까지 촉촉하게 배어있네. 와,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다. 이 숯불 향이 열자마자 숯불 향이 거의 숯공장이에요. 열어보세요, 진짜로. 와, 달짝지근한 냄새가. 아, 근데 진짜 이거 숯불이다. 와, 숯불 장난 아니다. 이거 숯불이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요? 먹어봐도 돼요? 긴장된다. 일단 향은 합격이다. 향은 완전 숯불향이 계속 올라와요. 숯불향 많이 올라와. 이게 간장 조림 향보다도 숯불 때문에 너무. 어때요?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아, 진짜로? 아, 그 정도요? 아니, 이분이 또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장어 먹고 숯불 향이 계속 나는 거 처음이에요. 그 정도면 술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숯불이 떨어졌네? 이제 드셔보세요. 완전 달라. 또 이런 장어 덮밥 처음 먹어봐. 약간 갈비인가 싶기도 하고. 좋네요. 와, 맛있다. 야, 근데 이 장어의 특유의 그 비린내 하나도 없네요. 흙내가 하나도 없어요. 흙도 안 나고 그다음에 장어로 어쩜 이렇게 잘 구웠지? 그러니까. 어머, 일이야. 청소하겠다, 진짜. 달인이신가 봐. 와, 무인형이에요. 너무 아까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와, 나 이렇게 이렇게 숯불향 강한 장어를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를 덮밥으로요? 와, 이건 너무 사치다 진짜. 구이도 아니고. 장어 중에서도 우리가 풍천장어를 최고로 쳐주잖아요. 근데 풍천장어가 풍천이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강 하구를 우리가 이제 풍수학에서 풍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잡혀서 네, 거기 잡혀서 그 지역 그죠? 살이 더 도톰하고 기름져요.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맞아. 그래서 구이 아주 최적화돼 있고. 아, 역시 지식이. 아, 여기는 남녀 불문 다. 딱이고. 어? 난 탕탕해. 약간 알싸한 게 싹 들면서. 와, 이거 한 입 먹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데요? 요거 한번 가겠다. 고추냉이. 아, 고추냉이 가야죠. 아, 파랑. 김. 아우. 아, 또 너무 깔끔해요. 와, 진짜. 아, 고추냉이 올리니까 깔끔해지네요. 약간 기분 좋은 이 매콤함이 싹 들어오니까 입이 아주 그냥 양치한 것처럼 그냥. 입맛 확 올라오잖아요. 아, 이거 이 대파를 올리니까 확실히 잘 어울려. 대파 올려봐요? 대파 안 올려봤어요. 확실히 잘 어울려. 그냥 장어 깔끔하게 드실 분은 저는 이제 대파만 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네. 양념이 하나도 안 짜요. 아, 지금 진짜 1도 안 짜요. 와, 간이 딱 너무 잘 마시는데? 거기서 양념 좀 더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네, 딱 맞아요, 딱 맞아. 별거 없고요, 그냥 간장에다가 계란 올라서 오, 맛있다. 왜 간장만 안 파나? 아, 간장 팔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냥 사가고 싶다, 진짜로. 이게 또 간장 소스가 약간 단순한 간장 맛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나요. 정말 잘하는 집 가면은 간장을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 간장이 찌간장처럼 오래될수록 맛있대요. 쓰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조리법에 특별함이 있을 것 같고. 장어의 맛을 담백하고 짭조름하게 잡아주는 이 집 간장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숯. 이것이 이 집 간장 맛의 비밀이라는데요. 숯이 달궈지자 그 위에 대파와 생닭, 무, 사과 등 천연 재료뿐 아니라 장어머리와 장어뼈를 올립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에 숯 불향을 골고루 입혀주고 잘 구워진 재료들을 간장과 함께 섞어서 푹 끓여주면 풍미는 더 좋아지고 깊은 맛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이 집만의 특별한 간장으로 재탄생! 초벌 끝난 장어는 특제 소스를 묻혀서 숯불에 구워주고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면서 장어의 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그래야 겉 또한도 촉촉한, 불향이 매력적인 덮밥용 장어가 됩니다. 셰프, 네. 얘기 한번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또 전통 방식인데 이거를 이 오차 식혜 넣어서 드시고 오차 식혜 하면은 차가운 녹차에 네. 뭐 보리굴비. 우리나라는 보리굴비를 먹잖아요. 네. 근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녹차의 장어 아닌데, 이거? 근데 이거가... 저게 약간 기름질 것 같아, 사실 알죠? 그리고 지금 약간... 기름 둥둥 끓 것 같은데? 좀 따뜻해. 따뜻하면 더 기름진 거 알죠? 어? 이거 녹차 맞아요? 이거 녹차 아닌 것 같아요. 녹차 아닌가? 잠깐만. 육수? 육수인가? 장국 육수 같은 느낌? 혹시 일단 먹어봐야지. 어제 좀 조리에 실수가 있었나? 색깔은 또... 진짜 이렇게 먹어요? 네, 어, 약간 느낌 이상해. 아, 이상한데? 아, 이거 아닌데. 그거 놓고 보니까 더 아닌데, 이거? 이기니까 더 아닌데? 이상하죠? 아니에요. 왜요? 밥알이 또 탱글탱글해졌어요. 에? 밥알이 또 탱글탱글해졌어요. 느낌 없어요. 에?
밥알이 더 탱글탱글해서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지가 않아. 근데 녹차, 녹차가 아니라. 녹차가 아니라고? 어, 녹차가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풀국 뭐죠 이거? 약간 이거는 생선 육수. 생선 육수 같아요. 네. 생선 육수. 생선 육수. 생선 육수 같아요. 네. 생선 육수. 왜 비린 맛이 1도 없어? 이건 그런 느낌이다. 고등어 소바, 청어 소바 같은 거. 소바 위에 생선 이런 뜨거운 걸 먹을 때 근데 먹고 나서 하나도 안 비리고 맛이 좀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솔직히 한 입 먹고 약간 비릴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 마디 해야겠다. 해야지.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누룽지 같은 맛도 나고 누룽지를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맛있네 이거. 이거 높일 되나 이거? 너무 소주 드시네. 한잔 하시는데? 장어덮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와 이게 역시 물에 마르니까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장어랑 그 밥알이 살짝 감아지면서 이게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신감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진짜? 거겠죠. 아, 뭔데 이렇게 맛있지 이거? 응? 빠지셨네. 뭘까? 정성 많이 드셨다. 요것은 무엇일까요? 오차즈케 있습니다. 오차즈케 혹시 보리굴비 드셔보셨나요? 네, 근데 녹차 아니에요 그거는? 네, 녹차인데 저희가 비포 소스를 같이 섞어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아, 이거 조금만 더 먹을 수 있... 네, 드릴까요? 예. 또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죠? 진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물 좀 드릴까요? 너무 맛있어. 아니, 물로 따라 마시고 있어. 정말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 장난에 술 먹는 거인 줄 알겠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니? 이거 뭔데? 아니, 그것만 드신 거예요 지금? 예. 두통제 전에 거. 어제 혹시 술 드셨어요? 와 너무 맛있어. 이 미칠 듯한 이 뭐라 되지? 잡힐 듯 안 잡힐 듯한 그 감칠맛이 사람을 이제 안 달라게 만드네 이걸. 저희가 이제 장어 덮밥을 맛을 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릇 뚫린다. 아 근데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에. 근데 이런 맛은 솔직히 한국에서 많이 느껴보지 못해서. 저는 처음 먹어봐 이런 맛을. 고독한 미식가에 나왔던 그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어덮밥은 밥과 장어를 밀당하듯이 잘 분배해서 마지막까지 적절한 배치가 될 것인지를 걱정하면서 먹는 음식이다. 소름 돋았어. 저도 이제 햇님님 말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약간 이 간장. 딱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요 간장에 또 숯불 향이 입혀지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을 서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약간 술 아니에요? 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줄 서는 이 식당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때요? 저는 일단 해물을 이렇게 질리지 않게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이 집만의 그 불향, 그 숯불 향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첫입의 충격.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켜 먹었던 카이스미. 그것도 정말 이 하나하나 디테일과 그리고 하나하나 그 맛이 다 신선했잖아요. 그런 디테일 때문에 올 것 같아요. 맛은 일단 100점 만점에 거의 120점이고 근데 이 집이 주는 이 분위기 사실 이 분위기가 분위기 진짜 이 식욕을 돋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들어왔던 이 외관부터가 사람 좀 압도시키는 게 있어요. 야 좋긴 좋다. 저기는 저는 진짜 줄 서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다 친구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면 몇 시간까지 줄 설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아, 사장님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죠. 저희가 이 영하권 날씨에도 아침잠까지 줄여가면서 오늘 줄을 섰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 줄 서는 맛집에 줄 서는 시간은 바로 1시 한 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한 시간은 투자할 만합니다.
네, 이거 날씨 좋으면 예. 솔직히 날씨 좋으면 가지 마. 네, 이거 이제 이게 동작의 기준이에요. 아, 오늘은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춥네. 약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줄 서러 가시죠. 네. 두 번째 집. 그래도 좀 따뜻해서 다행이다. 아, 예, 줄 서러 가시죠. 네, 갑시다.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